뮤지컬의 본고장 영국 런던에 한국 출신으로 처음 진출해 무대에 선 배우가 있습니다. 최근 재공연에 돌입한 미스 사이공에 출연 중인 홍강호 씨인데요. 세계 4대 뮤지컬을 모두 제작한 전설적 제작사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정의 특파원입니다. 뮤지컬의 본고장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 첫 공연을 한 지 25년 만에 재공연의 막을 올린 미스 사이공.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미군 병사와 베트남 여성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이 작품에 한국인 배우가 출연합니다. 여주인공을 사랑하지만 끝내 외면받는 비운의 월맹군 장교 역의 홍광호 씨. 한국 출신 배우 중 처음으로 런던 뮤지컬계에 진출한 겁니다. 홍 씨를 직접 캐스팅했던 전설적인 뮤지컬 제작자 캐메런 맥킨토시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의 연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No one has ever played the role of Tui as well as Kwang Ho. 맥킨토시는 한국 뮤지컬 전반에 대해서도 후한 평가를 했습니다. But you have wonderful performers, and the way that I have seen the musical theatre develop in Korea over the last 15 years is extraordinary. 그는 제2, 제3의 홍광호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런던에서 JTBC 고정입니다.